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아반떼 AD 1.6 VGT 스마트 스페셜 차량입니다. 16년식이고 58,000km 주행한 차량이네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실게요. 성능 기록 보셨다시피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뒤쪽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눈에 봐도 하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거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쪽 보시면 주요 골격 부위인 사이드 멤버 쪽도 깨끗한 상태이고 현관 장식 쪽도 부식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뒤 타이어 트레드 먼저 확인하실게요. 신차급 타이어 트레드가 8mm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차량 5.21로 한 60에서 7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만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이런 부분은 부식이 아니라 열에 의한 변색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다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쪽 깨끗하고요. 이 안쪽에 지금 잡힐지 모르겠는데 제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나중에 구매하시고 누유가 확인될 시에는 저희가 100% 환불까지 해드리는 차량입니다. 믿고 구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등속 조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활대링크도 고무시 상태에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등속 조인트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하고 마찬가지로 활대링크도 아주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확인하실 건데요. 보기에도 뒷타이어보다 조금 덜 남아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로 40에서 5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정면에서 보시면 편만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얼라인먼트 상태는 양호한 차량입니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성품화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엔진 오일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색깔이 좀 검은 편으로 확인이 되는데 테스터기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경유 차량이라 색깔이 검은 편인데 지금 1단계에서 체크가 되고 있어요. 차량 5,000km 주행하시고 엔진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겠고요. 냉각수도 봐드릴 텐데 냉각수는 좀 보충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 맑은 상태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냉각수 보충을 하시고 운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전문가용 테스터기로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점검에 앞서서 차량 10km수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58,852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엔진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엔진 고장코드 감지한 됨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숫자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범위 50 이내로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902에서 903, 4, 5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이 차량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미션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미션 역시 고장코드 감지 안 됨. 이 차량 엔진과 아이들링 상태가 미션 상태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기기,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선명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그리고 스탑앤고 버튼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썬루프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상태인데요. 제가 내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시면 본네트 쪽에 살짝의 스톤 칩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상태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후면부 쪽도 보실 건데요. 테일램프 손상 없고 범퍼 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수석 측면부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야반떼 AD 만나보았고요. 해당 차량 외관도 물론 훌륭했지만 성능이 너무너무 우수해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좋은 차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래 시차주 번호로 늦기 전에 전화 주시고요. 저희 배달이 들러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